보마. 아, 여보세요. 예, 보험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 이혁진입니다. 아, 네, 이혁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치과보험 네, 1년 전에 맨날 가입하셨는데. 해주시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아, 뭐 보험 청구 하셨어요? 네, 제가 아니 다 크라운 세 개만 했는데 390만 원 나왔더라고요. 아, 크라운 3개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요.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잠시만요. 제가 한번 조회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 네, 그때 이혁진님. 보험 3개 들었잖아요. 아, 지금 잠시만요. 작년에, 예, 네. 작년 4월 달에 가지고 했으니까, 1년, 1년, 한달더된 거죠. 13개월 정도? 예. 메리츠랑 AIG랑 라이나 가입하셨네요. 예. 저기 AIG랑. 그래서 390 받으셨다고요? 예, 크라운 3개하고. 그러면은 메리츠가 지금 크라운이 40만 원이고, AIG도 40만 원이고, 라이나가 50만 원인데. 예, 그, 세 개에 딱 하니까 네. 390 나오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40, 너무 50, 고마워서. 90, 그래서 내가 총낸 거는 한돈 100이 좀 넘거든요. 네네. 그럼 거의 한, 제가 250 이상 받아가지고 고마워서 전화 드렸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아, 진짜 고마워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그때 들까 말까 하다가. 네네. 아, 내는 게또 부담스러워서 안 들었는데, 내가 임플란트까지 하면 엄청 받을 것 같아, 지금. 아, 임플란트를 그때 임플란트도 제가 하자고 했는데 그냥 크라운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려면은. 예, 근데 임플란트도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 근데, 아니요, 그 임플란트는 특이 없어요. 없고, 아, 그래요? 예, 그 나중에, 크라운 다 치료받았잖아요. 그 나중에 고지하고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임플란트 하시면 또 보상이 돼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라도 임플란트 늦자고 하니까. 아, 너무 진짜 고마워요. 그래도 어쩜, 뭐, 한 110만 원 약간 안 되긴 하는데, 한 280만 원 정도 이득 보셨네요, 네. 거의 지금 이 불경기에 지금 거의, 돈번 거죠. 뭐, 한 그러면 달에 거의 앞으로 뭐, 치료 받으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없으세요? 제가 근데 네. 카드 깎아갖고 너무, 지금 너무 괜찮아서 바로 여유 생긴 대로 연락을 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기존 거는 다 했으니까 그냥 정리하셔도 될것 같고요. 콜센터 제가 번호 각각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뭐두 개는 해약하시고 하나만 유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개다다뭐 정리하셔도 되고요. 얘는 정리하는 거 방문하고 다시 네네. 질문 좀 해달라고요. 아, 그 주변에 또 좋으신 분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근데 보험사에서 전화 안 하고 그냥 보험금 지급이 되던가요? 아니, 그냥 바로, 네. 거기서 네네. 그 뽑아줘요, 병원에서. 그럼 아, 거기서 그래서 회사가 막 바로 오랫동안 접수해가지고 바로 바로, 했구나. 바로 나왔더라고요. 한 3일 만에 나왔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냐면 많이 딴 데는 막 고마워요. 보험금 안 주려고 막 조사 나겠다 막 1년 뒤에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병원에서 그냥 딱그 네네. 뽑아주면, 네네. 메시지 바로 보내면 끝이에요. 그냥 바로 나옵니다. 하여튼 뭐 감사하고요. 뭐 보험금 잘 받았다가 다행이네요. 저 요즘에 그래도 이런 보험금 감사합니다. 받은 사례 많이 올리는데 혹시 그 이혁주님 이거 사례 혹시 뭐 실례가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그거 올려주세요. 아, 뭐, 어차피, 진짜요? 나는 뭐 얼굴 안 나오는데, 아, 감사합니다. 뭐 뭐. 개인정보도 없으니까 예, 이거 정보 좀 많이 올려가지고 저도 좀 영업하는데 좀 도움되도록 할게요. 하여튼, 너무 고마워요. 나 그때 아, 김경민들하고 안 되려고 네네. 했거든요. 아, 돈이 그래서 다 제가 모아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막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노심초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하고 주변에 유튜브 보호막 또 많이 또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럼요. 고마워요, 예. 진짜. 내가 나중에 네네. 저기 이빨 안 좋은 사람 하나 있는데 다시 한다고 네네네. 하니까 내가 연결해줄게요. 아유, 저 치아보험하면 보호막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가세요. 연락드려요. 예. 아, 참, 이분도 1년 전에, 거의 13개월 전에 지금 3개 가입했거든요. 근데 보험 가입하고 또 이렇게 크라운 쪽이랑 보존 치료만 했는데요. 40, 40, 50 이렇게 가입했는데 또 보험 받았네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험금 받은 사례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하면 나오나요? 하고 많이 질문해 주는데요. 제가 많이 나온 사례들 많이 올릴 거니까요. 실제 팩트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보험 상담이나 아니면 보상 청구까지, 그리고 이게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했는데 안 나온 사례 있으면은 제가 많이도 올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상담 좀 해주시고 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